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수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삼블리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던 프로필 촬영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각자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소품이랑 포즈 같은 거 준비해와서 그 뽐내기도 하고 같이 팀을 이뤄서 그 재밌는 동작들을 연출하면서 더 훨씬 친해지고 또 그렇게 나온 사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현장 답사 레미안 용산을 갔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일단은 처음 가보는 건설 현장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를 인솔하셨던 김기태 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진심어린 조언을 주셔서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멘토링이었습니다. 일단 건설회사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일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또 앞으로의 진로와 관련해서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산불리란 지친 일상 속의 새싹이었습니다. 제가 힘들고 가끔씩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산불리를 통해서 여기저기 갈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 것을 도전할 수도 있었어요. 산불리역에 가능했던 전문 분야 전문가와의 인터뷰도 가능했었고요. 좋아했던 분들과의 인터뷰도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산불리랑 튼튼한 목소리고 그 튼튼한 목소리로 전달할 수 있었던 기사들도 역시 튼튼한 글이 되어주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산불리는 놀이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막 각자 자기가 잘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 위에 서서 이거 해보라고 막 권유해주고 이것도 같이 타자고 추천해주고 하는 그런 즐거운 공간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산불리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뭐 건설 분야에 대한 기사도 썼지만 또 다양한 분야들의 기사도 쓰고 또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자칫 대학생활에 있어가지고 좀 전공에 치우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결과적으로 제 대학생활이 더욱 풍요로워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주제를 찾고 또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을 새로 배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물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에게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한 만큼 삼성물산 기자단에서 그런 열정들을 보고 뽑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어필하실 수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고 지원을 하셔서 좋은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용기가 가득하신 산불리 5기 여러분, 5개월 동안 산불리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쓰시고 싶은 이야기나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의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삼성물산 파이팅! 오기 있게 오기로 해요. 삼불리 오기! 삼불리 오기! 들어와! 자!